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부채, 부채 모양 아주 그냥. 저희가 준비한 미니 코너인데. 네, 다섯 개만요. 네. 하나씩요. 됐죠? 다섯 개.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한복을 좋아했고요. 아, 그래요? 주로 보면 개랑복을 잘 입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런 거 입으면은 평상복으로 많이 입고 입을 정도로 남은 눈 의식이 안 해요. 그냥 좋으니까. 그게 젊었을 때부터 이게 치마, 조골이 이런 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개랑복을 잘 입고 댕겨요. 나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반처럼 상대한테 대화도 하고 그냥 일반 엄마들처럼 일반 아줌마들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게 하고 싶은데 이마에다가 무당이라고 써가 붙이고 댕기나 봐요. 내만 딱 났으면 다들 알아요. 뭐 어느 누구라도 알아요. 일반 사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반 엄마들이나 일반 아줌마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손님 볼 때가 아니면은. 그렇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남 주는 거 좋아하고 남들하고 예 남들하고 이제 같이 막 밥 먹고 떠들고 수다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상대에서 그렇게 안 봐줘가지고 어떤 데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일반 그거고 손님 볼 때만 네. 내가 또 다른 나지. 그쵸. 손님 안 볼 때는 일반이니까 다름없는데 그게 늘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당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경계에서 예예예 딱 선이 꺼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을 보다는 나도 일반 게 애기 가진 엄마고 네. 그 여자라는 이야기죠. 네. 그냥 무당이기 전에 여자였고 엄마고 네. 지금 이제 늙어가는 할머니고 네. 아, 짝사랑. 아, 그거 짝사랑 그 선임이에요. 아, 짝사랑이라는 건 해본 거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짝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이선녀 만나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리고. 그래서 선이 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네. 내가 짝사랑한다고. 네. 큰 방에 팡 둘러 앉아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든요. 하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선생님을 짝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거로 만들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짝사랑은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짝사랑하고 좀 다른 짝사랑. 그러네요. 예,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참 좋은 거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내 보물 1호죠. 어떤 데는 미워요.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 끼고 있는 게 이 아들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이게 내 흔적 자취더라고요. 어, 엄마죠. 아들 오면 맛있는 거 미기려고 반찬 진땀 빡빡 흘려가면서 막 지금도 반찬 만들어서 대주고 있거든요. 아들 하면은 내 업덩어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전생에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걔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걔라도 이 세상에 있으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일반인으로 취급을 안 해줘도 내가 힘이 되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마 그 아들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들과 아들 자랑 좀 하자면은 딴 거는 할 거 없는데 걔는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 무당이에요 하고 노골적으로 떠벌리고 댕긴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장이 전보를 오고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막 사정을 해도 안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 알았다고. 보여드리면서 자, 내가 아는 신조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그냥이라는 거는 없어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게 돼가 있는 거고요. 내 거 가져간 만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거 없다는 게 내 신조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조어가 될 수가 있죠? 네.
참, 나 또 이런 촬영하면서 이런 거 멘토 보는 건 또 처음인데요.